안녕하십니까. 동물의 종원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생물은 타조 새끼입니다. 자, 지금 이 친구는 태어난 지 3개월 된 친구인데, 타조는 알에서 깨어나서 1년이 지날 때 동안 100배가 자란다고 하죠. 처음에 주먹 두 개만한 크기에서 1년이 지나면 1년에, 아니지, 한 달에 10cm씩 자라가지고 2년이면 성체가 되는데, 그때 이미 키가 2m 가까이 되죠. 자, 발꾸락이 두 개. 자, 먹이를 먹으러 오네요. 자, 이 친구는 제가 오래도록 키울 친구는 아니고,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한 몇 달 정도 제가 사육을 하게 됐습니다. 자, 눈이 엄청 크고 눈 뒤에는 귀가 있습니다. 자, 1년에 이 친구가 1년 정도 자라면 120cm 정도, 정말 한 달에 10cm씩 자랍니다. 자, 눈으로 한번 봐볼까요? 아우, 속눈썹이 아주 예쁘네요. 자, 제가 웬만한 동물들은 앞으로 다 한 번씩 키워보라고 할 건데, 차마 타조는 키워보시라고 말을 못 하겠습니다. 왜냐면 그게 이제 거의 뭐 2m 이상 넘어가고 실내에서는 키울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똥 냄새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뭐 시골에 살고 있고, 아이고 예쁘네요. 자, 시골에 살고 있고 전원주택이 있고 마당이 있다. 그런데 뭔가 특이한 생물을 키우고 싶다. 그렇다면 타조를 한번 키워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가 아시는 분 중에는 타조를 취미로 키우는 분이 계셨어요. 자, 우리 타조 좀 더 봐봅시다. 자, 애완동물로서의 타조의 장점은 뭘까? 자, 타조에게는 어마어마한 장점이 있습니다. 자, 가장 저렴한 가격에 만날 수 있는 동물원 동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사자. 자, 우리가 구할 수 없죠. 얼룩말. 자, 타조. 이상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사자, 얼룩말, 타조 동급입니다. 하지만 사자하고 얼룩말은 구할 수 없지만 타조는 우리가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정말 뭐 이게 뭐 보호동물도 아니고 뭐 무슨 법이 불법인 것도 아니고 합법적으로 타조를 키울 수가 있죠. 사자, 얼룩말은 못 키우지만 심지어 갓 태어난 타조는 가격도 저렴합니다. 뭐 농장에 따라 가격은 다르겠지만 15만원에서부터 한 30만원 사이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200만원 있으면 타조 10마리를 사서 풀어놓으면 우리 눈앞에, 우리 정원에 아프리카 초원이 펼쳐지는 거죠. 아, 멋지지 않습니까? 아프리카 초원. 타조가 3마리만 있어도 그것은 이미 대한민국이 아니라 아프리카 초원이죠. 우리가 사자나 얼룩말 무리를 키울 순 없지만 50만원 있으면 타조 3마리를 사서 아프리카 초원을 집안에 재현할 수가 있습니다. 아, 생각만 해도 짜릿하지 않습니까? 지상에서 가장 큰 새를, 지구상 최대의 새를 우리 집에서 무리로 키울 수가 있다니, 아, 정말 멋진 일입니다. 자, 그리고 타조가 새끼 때는 추위에도 약하고 더위에도 약하고 엄청 약하지만 지금 요 사이즈를 넘어가면 엄청 강한 새가 됩니다. 제가 전에 어디 농장에 놀러 갔더니 영하 20도에 그냥 이렇게 밖에 있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농장주분께 이거 타조 괜찮습니까? 그랬더니 아, 발로 얼음을 깨고 물을 마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국 기후에 안전 적응해서 따로 난방 없이도 추운 겨울을 날 수 있습니다. 자, 원래 알에서 막 나면 훨씬 더 귀여운데 좀 귀여운 맛이 많이 떨어졌어요.
자, 먹이는 제가 즐겨 사용하는 닭사료. 타조사료도 전용으로 나와 있는 모양이에요. 아, 이거 화면으로 보니까 바닥이 엄청 더럽네요. 이게 뭐 물걸레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촬영 끝나고. 자, 우리 가까이서 타조 얼굴 한번 보고. 얼굴 한번 보고. 아, 귀여워. 그죠? 자, 또치아. 안녕.